라이브 커스텀 드럼을 제가 쳐보기도 했고 오크 커스텀을 그 전 모델이죠. 원래 오리지널 오크 커스텀도 제가 쳐보긴 했었어요. 그 변화가 조금 조금씩 있었는데 이번 라이브 커스텀은 일단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중간에 패널 수지가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패널 수지가 들어갔다라는 게 뭐냐면 패널 수지 자체가 이제 아주 단단한 재질에다가 유연성이 플러스 유연성이 있는 그 재질인데 그것이 이제 어쿠스틱 오크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사운드가 좀 더 단단해지다 보니까 원래 오크 커스텀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단단하고 딱딱한 소리에서 조금 더 중저음역대가 강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울림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다르다는 거. 어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어택은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전체 울림이 좀 더 좀 그 따뜻한 울림이 좀 더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럼을 사실 처음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겠다라는 드러머로 연주를 하겠다라는 이런 꿈을 가지면서 시작했을 때부터 야마하라는 이 악기는 제가 아는 그 브랜드 중에서 꿈 같은 악기였어요. 그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고 그걸 시작함으로써 이제 제가 원래 좋아했던 사실 원래 드러머 제가 좋아하는 드러머한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악기 브랜드도 그 사운드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만한 좋은 그리고 역사적이고 영향력 있는 드러머들이 야마하 연주자들이 정말 너무 많았었어요. 그 이후로 새로운 야마하 아티스트들이 아주 많이 나왔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악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해주실 경우들이 그동안 사실 많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패밀리십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어떤 편안함? 왜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울 렉트릭이라는 곡인데요. 원래 연주 음악에서는 연주 음악 자체로서의 미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곡에 대한 타이틀을 보통 숫자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장르 혹은 스타일을 표현했었죠. 그렇게 원래 클래식 쪽에서는 많이 표현되어 왔는데 저는 곡에 조금 의미를 부여해 봤어요. 인간과 로봇, 소울 렉트릭의 일렉트로닉과 어떤 소울의 이 어떤 관계를 미학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AI라는 영화 혹은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랍고 신비하기도 하면서 어떤 한편으로는 좀 슬픈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표현해 봤습니다.